안녕, 수아생과 친구들 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a not. 오케이, a not. 오케이. 읽겠습니다. Jesus made it the house of God holy. Jesus.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지저스가 어디인지 보여줄게요.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지저스 liked to 예수님은 뭘 좋아하냐면 go to the house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가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이 Jesus liked to pray at the temple. 예수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지저스 liked to be with the people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랑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There were some people that Jesus didn't like.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They didn't pray to God.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 They didn't take with God's people.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동물을 팔았어요. 동물. They sold animals at the house of God. 영어로 동물 팔았어요. Then, 예수님은 화가 났어요.
이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 집에서 이런 걸 하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y like to stare things. 이 사람들은 막 거짓말이 하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했어요. You are doing.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You are doing what you should do in the house of God, said Jesus. 예수님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Get out!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갔어요. Jesus made them leave the house of God. 예수님은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You have to pray in the house of God. You have to take with a people of God, say Jesus.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들이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에서 잘 행동하고 일 수 있도록 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교회를 지키라. 우리도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살자요. 정말 재밌다. 사탄도 불러치고 진짜로 맞네. 예수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와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 와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셨어요.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나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해주시나요? 그럼 합니다.